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MB몰도 박준남 매니저가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하락하면서 다소 아쉬웠는데요. 갖고 있는 종목들은 괜찮은지 리뷰 시간 가져볼게요. 네, 오늘도 상한가가 하나 탄생이 됐네요. 네, 일단 주가들로 타조시프트 하나 보겠습니다. 네. 타조시프트 우리가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았죠? 9월 24일이었는데, 한번 전고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여기서 한 10몇 프로 챙기고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나올 게 나온 거죠. 나올 게 나. 아프리카 대지열병 때문에 수산주 관련 흐름들 강하고요. 이게 사절시푸드 관련해서 여기 야권에 이정은 등기임원이 야권에서 거대 전문이죠. 그래서 아마 하이브리드 저평가 된 정치 실적 테마주다. 이렇게 해서 상한가를 갔는데,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절시푸드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63%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종거점이 지금 현재 7,000원 정도 되네요. 오늘 상한가 같으니까 7,000원에서 8,000원대 정도 되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입문 13,000원까지도 열려 있죠. 보시면 되겠고요. 사저시프트는 갈 종목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 간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또 수익 저희가 나시게 되면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시푸드 오늘 또 장중에 나온 소식 때문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들이 잡혔을까요? 네, 오늘은 수산주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가상화폐가 움직이고 있네요. 수산주 가상화폐, 미래차 그린이들, 코로나 제약 바이오인데 수산주 하나 보겠습니다. 타조시푸드, PJ시푸드, 타조오양 제가 많이 언급을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가상화폐 관련주도 주가가 좀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뭐 가상화폐를 또 요즘은 안전자산이라고 들기도 하네요. 우리 기술 투자 SCI 평가정보 비덴트. 비덴트 이 종목은 엄청난 끼가 많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현재 1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제약바이오 종목 대한과학 대아제약. 대아제약이 유방암 관련해서 하나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대아제약 많이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대아제약은 앞으로 이제 오늘 추세를 완전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좀더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박셀바이오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바이오 KPM테크 녹십자. 녹십자는 요즘 혈당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혈당 관련해서 치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종목들이 저점을 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시월드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차는 우수 AMS, SJM, 우신 시스템 종목들의 흐름이 있고요. 그린유들 관련해서는 신원팩트, 레이크론, 그린플러스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그린유들과 수산주 그리고 가상화폐 이 안에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검색 키워드 들어봤습니다. 그럼 수산도 관련주 외에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테마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네. 오늘의 빅데이터가 선정한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네. 실적에다가 하이브리드, 정치 테마죠. 그게 이제 수산주 종목 같은 건데, 네. 타조 시푸드 같은 종목을 제가 한번 오늘 시장도 힘든데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빵빵하니까 네. 이렇게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명명은요, S에너지입니다. S에너지고, 코드명은 095910입니다. 095910이고요. 신성에너지를 한 4~5대 갔는데 이 S에너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적도 엄청나게 좋은데. 이제 가면 되겠죠? 보시면 될것 같고. 좀 이따 정치 테마들이 몇개 있으니까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S에너지, 그린뉴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치 테마. 거기 하이브리드죠. 태양광인데, 태양광 회사 중에 가장 실적 좋은 회사이지 않을까.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다가 전평가니까.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수소 데이터 태양광 뉴딜 펀드. 거기에다가 그린유들, 거기에다가 정치 테마. 이런 시장에서 정치 테마가 엮여줘야 되겠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에너지. 이름도 좋죠? S에너지인데, 거미줄 같은 계열사. 계열사가 이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광이 올인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올인했는데, 뭐, 탑업인 출자만 해도 뭐, 베스트 솔라 에너지, S개발. 뭐 메가솔라 팩토리, S퓨어스, S파워 한 15개 정도 있어요. 아 이게 태양광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올인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하이브리드라고 말씀드렸죠. 시장도 우울한데 S에너지
정치 테마주로 확실히 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주주 지금 보시게 되면 그룹 회장님이죠. 홍성민. 그분이 이제 고려대 약번에 가장 지금 지지율 높은 유력한 오세훈 후보죠. 네, 보시면 되고 거기에 김진호 사회이사까지 두 분이 고대 출신으로 엮여 있다.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에너지 태양광 모듈 제조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정부 보급 사업에 대해서 가산점을 얻었네요. 왜일까요? 태양광 모듈 친환경 탄소 제출이 인증을 받았네요. 어디에서 어디에다 납품하는 거?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주력 모듈로 납품하는 거. 그죠? 검증 인증서가 1등급에서 한 2등급 정도 되네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 기업들 중에 제가 아까 실적이 잘 나왔다고 했는데 작년 매출액이 2천억, 영업이익이 14억,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70억인데 올해 1분기는 흑자전환을 했고 2분기 좀 젖어있는데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꽤 많이 늘었어요. 14억인데 1분기, 2분기 합쳐보니까 지금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SD에너지 아마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꽝충 점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상반기 언니 서프라이즈 흐족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된 업력 회사고요. 전년 동기 대비 2020년에 매출이 전년 동기 비해서 440억에서 작년에 상반기까지 올해 769억, 80% 정도 늘었네요. 영업이익 같은 게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2억 8천억, 근데 올해 보니까 32억,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을 전환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적 엄청나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회사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인데 현금성 자산 얼마 있는지 한번 볼게요. 299억 2,700만 원이네요. 300억 정도. 시가총액의 한 25%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에너지, 제가 아까 올인하고 있는 회사라고 했는데 대전 테크노밸리에 유성구죠. 대덕 테크노밸리에서 이치한 S에너지 1공장인데 여기에서 연 50MW 생산 규모로 소형 모듈, 건물 일체형 발전 시스템 모듈 생산 전용 공장을 굉장히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일체형, 건물과 태양광과 일체형인 발전 시스템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회사 들어가시고 보시게 되면 태양광 모듈 시스템 사업이 78%입니다. 매출이. 태양광 O&M은 6.5%인데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매출이 있어요. 15% 정도인데. 그죠? 213억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이제 아파트에도 이런 건물용 연료전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여튼 수소연료전지 사업에서 저도 들여다보니까 200억 넘게 매출 비중의 15%가 있다는 거 상당히 수소 테마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SNG 국책 과제로도 선정이 됐네요. 지금 들어가 보니까 연구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경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복합페이징 사업자, 태양광 패모드 모든 것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뉴디펀드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이석적으로 간다면 아마 부실 다 털고, 그죠? 생각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 새롭게 변마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S에너지 전평가 제2의 신성에너지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에너지 가격 전략 목표가 순절가 차트 보면서 들어볼게요. 네. S에너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가는 한 일단 5년에서 10년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보셔야 된다고 여기가 딱 중앙선입니다. 그죠? 이제 중앙선을 넘어서 위로 가야 되겠다. 올라가는 와중인데 다른 종목 같았으면 한 2만 5천 원 정도 가져왔어야 돼요. 신성이엔진은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목표가는요 일본으로 보면서 잡읍시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000원 정도. 13,000원이면 살짝 이해는 13,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현재가는 제가 여기 21선 구간 살짝이에 제가 7,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3,000원, 손절 가격은 7,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S에너지 오늘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봤고요. 박준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엄선해놨습니다. 늘
꾸준하고 안정되게 수익내는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4시 50분에 박준남을 찾아오십시오.